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스파 보헤미아 진행하도록 하죠. 경제 상황 좋진 않아요. 맥클렌부르크 때려서 헬러 때리면 올덴부르크이기 때문에 몬스터 돌문. 땅을 먹기보다는 선교를 한다는 생각으로 전쟁 임하도록 하고, 교회 권력, 평화주의. 평화주의이긴 해. 내가 땅을 먹진 않잖아. 브라운슈바이크도 참전했구나. 오키 개꿀. 오, 쉣 더 뻑. 62,000 뭐야 이거. 어우씨, 모스크바 도와주세요. 가자, 보헤미아 연방. 오, 졸라 따꼬마네. 포르투갈. 우리 할수 있어. 개신교회 뿌리 뽑자. 비엔나까지 명분 얻었고, 로텐부르크 통일권 주고요. 이쪽? 개신교. 후스파가 몇 개냐? 34개국. 빨갛게 물들고 있긴 하다. 오스트리아 군대 85,000. 그래도 많이 나와. 오스트리아 그래도 군대 많이. 브라운슈바이크 바지 황제. 너무 바지 황제다 보니까 애가 너무 설설 기어. 아, 나 참. 밀땐 밀어줘야 되는데. 애가 밀질 못해. 너무 황제가 약하다 보니까 참 아쉽네요. 해줄 땐 해줘야 되는데, 신성모마저 황제면. 오스트리아였으면 길진 않았겠지. 일단 디트마르센, 얘는 빨리 뺍시다. 집중 도육할게요. 군사 받고 도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빼야 돼, 이거. 공성 거의 다 됐는데 좀 해볼까? 좀 놔둘까? 돌격하기에는 인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우리 양 찍은 거 맞는지 약간 의심이 되긴 해. 모스크바. 내 자신보다 내 속국들을 더욱더 신경 써주는 자상한 보헤미아 좋아. 너무 착해, 사람이. 오스트리아 침공 같네요. 와, 양시칠리아 들어간다. 황제 무서워서 떨고 있는 중. 프랑스 군대 15만, 85,000. 근데 양시칠리아 와가지고 전쟁 이기기 힘들 듯. 웬만하면 이길 텐데 양시칠리아 와가지고 힘들지 않을까. 일단 디트마르센 개혁교회 중심 선봉장이거든요. 리벡 선봉장 빼. 됐고, 나가. 다음 올덴부르크 너도 빼고. 그 개혁교회 하나, 개신교회 하나, 아니 개혁교회 하나, 개신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생길 거예요. 저희가 여유롭게 개종만 하면 될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 후스파 예쁘다. 후스파 땅덩어리 예쁘다. 내가 한 후스파 중에서 가장 잘한 듯. 물론 후스파 딱한 번밖에 안 해보긴 했지만. 브라운슈바이크. 외교력 아까워 진짜. 아, 브라운슈바이크. 얘 동맹이었구나. 아, 그러니까 황제가 바뀌구나. 응, 또 바꿔줄게. 내가 부려먹기 쉬운 나라가 누구 있을까? 후스파가 아닌데. 프랑스는 안 돼. 펠른.
다음 프랑스거든요. X됐네. 야, 프랑스 안 된다. 프랑스 황제 되면 이거 관리 안 되는데. 페라나 틀리든 말든. 저기 우리 땅 아니야. 저런 땅 가진 기억 없어 나. 아, 쟤는 안 되는데. 투표. 헬러. 헬러 해라 얘들아. 야 얘들 투표 바꿔 새끼야. 프랑스야 지금 우리 신성공 가지고 터지려고 지금. 다 죽어 프랑스 되면 우리. 프랑스는 근데 3만 나온단 말, 30만 나온단 말이야. 지금 오스트리아 먹히는 꼬라지 봐봐 이거. 젤란드. 아 얘는 어쩔 수 없이 차라리 헬러 뽑아라 진짜. 프랑스는 안 된다 진짜. 작세나 프랑스 안 돼. 프랑스 하지 마. 죽어 우리. 얘 그냥 홀란드 놔둘게요. 안 되겠다 이거. 폴란드 황제 놔두겠습니다. 뭐 동맹하면 되지 뭐. 올덴부르크 개혁교회. 나가. 칼뱅 컷! 다음. 다음 아헨인가. 클레베. 클레베를 때릴 수 있는 나라가 동맹 푸. 아. 티. 티 티는 되겠다 내가. 오케이 불러드릴 수 있다. 오케이 아예는 싹 가능. 아 근데 프랑스 싸워야 되네. 좆됐네 그러면. 끔찍한데? 독립 열망 감소. 됐다. 경제 살아났다. 헬러. 이렇게. 아, 헬러도 안 되겠구나. 와, 좆됐다. 차라리 스코틀랜드. 차라리 홀란드 하자. 가불기네 이거. 개신교 가톨릭 국가가 남질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다 저거는. 줄 거 주자. 이럴 줄 알고 내가 저 왈라키아 할까 말까 생각했는데. 왈라키 안 되겠네. 몬스터. 스웨덴 불리네. 뭐 스웨덴? 로마니아인 평판 반가. 오케이. 4위. 갈아 엎을게. 어차피 개종해가지고 위신 금방 올릴 수 있으니까. 대종을 통해서 위시를 올려가지고 쓰레기 같은 후계자 뜨면 그냥 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헤미아 연방을 위해서. 행정 올려주고. 공장제 수목. 아 식민지구나. 파르마. 보헤미아에 대한 반역행위 잡아들여. 핀란드 분리주의자. 러시아 가겠죠? 쪽. 충성선 종속들 합병 비용 평판. 오케이. 애들이 충성스럽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뭐. 몬스터. 후스파. 38개국.
돌문 개종해주고 홀란드는 그냥 뺄게요 여러분. 안되겠다 이게. 홀란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얘는 얘는 그냥 화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황제 그나마 바지 황제 만듭시다 쟤. 리투아니아 공성 언제 하냐. 암 걸려 죽겠다 야. 내가 가지 직접 돌격합시다. 인플 낫고요. 비켜봐. 가자. 졸라 아프네요. 돌문 자유시 개종 맥클렌부르크 개종 후스파가 다수가 된다. 이제 후스파가 이제 신성로마 제국내에서 대다수가 믿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칼뱅 선생님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까? 당신이 못 이뤘던 꿈 제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냐 얘. 얘 때려가지고 바덴 클레베. 클레베. 아 클레베 끌어들어가지고 아예 때려야 됐대. 프랑스를 어떡하지 저 새끼를. 14만 5천. 그래 나 뽑아주고 있다. 너 뽑아주고 있다. 얘 줘라 제발. 미안하다. 그래도 너 지지하고 있다. 너 일부러 종교 안 바꿨어. 아 진짜. 프로방스. 프로방스가 102 개발도가 199. 오케이 프로방스 뺍시다 여러분. 프로방스 수도 개신교거든요. 프로방스부터 뺄게요. 이게 어? 아햅? 아씨 깜짝이야. 이러고도 황제 못 되면 에바인데 나중에. 티링겐 바덴 아 근데 프랑스 아 프랑스 때려야 되겠구나. 아 때려야 되겠구나 이거. 아 이거 미치 프랑스 못 이기는데 나? 절대 못 이길걸요 저거? 아니 아무리 내가 이렇게 있어도 그렇지 프랑스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아 저거 어떡하지? 미치겠다. 우스만 있지 않으면서 힘들 텐데. 아니면 프랑스 라이벌인 카스티아 같은 나라들 아니면 대형 제국이라도 잡아야 될 듯. 그렇지 않는 이상 저희 프랑스 쉽지 않을 겁니다. 군사 육군제 5점 인해 전술인데도 불구하고 오스만 호이요? 뭐 호이야? 아 프랑스를 때리면 오스만이요. 프랑스 퍼렁스 너무 무서워요. 나 너무 무서워. 두 개 빼야 되는데 두 다 빼려면 프랑스가 참전을 하네. 아 바덴 시칠리아. 아, 파리까지 밀 수 있을까 우리가? 14만 8천 인력 많이 날라갔나? 국가
경쟁부 최대 인력 1500. 지저스 크라이시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군대 싹 다 끌고 와가지고 파리 공성하고 여기서 진짜 피 터지게 싸워야 될 듯. 진짜 우리가 프랑스 이기려면 아니면 12테크 먼저 달리던지. 일단 시간 좀 돌려보고 생각해봅시다. 헝가리 일단 가져봐라. 씨, 나는 싸우지 않아요. 과약장 낮아요. 저는 44? 휴전 졸라 봤네요. 어디 처먹었냐? 뭐 니들 코어야 부르고뉴 코어지 그게. 씨 양아치 새끼들. 오 많이 처먹었네요. 사실 이거 카스티아 꼬셔가지고 카스티아 꼬셔가지고 프랑스 때리게 땅 주겠다 꼬셔야 될 듯. 모스크바 관계도 계속 올려주고요. 이거 돈 빼야 돼. 이거 매달 돈 나가는 거 킹 받아요. 12테크 찍고 프랑스 파리도 돌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약하지만 뭐래? 아 진짜 남쪽 오스만 북쪽 433? 안 쓰서. 무섭지만 어쩔 수 없다. 너 라자 먹을래? 휴전 곧 끝나네요. 라자 먹고. 아 이렇게 크다란 연방이 왜 이렇게 무섭냐 진짜. 아니 왜 이렇게 이렇게 큰 세계에서 가장 큰 연방 국가가 너무 무서워요. 아 설마 최악의 시나리오 터지는 거 아니겠지? 오스만 프랑스 동맹? 둘 중에 하나 이기기도 힘든데. 카스티아님 맘루크 살아있네. 근데 뭐야 이거. 맘루크 안 망했네요. 평판 나이스. 아서 잡자. 형 돈 없다. 지원 끊습니다. 아니면 포병 졸라 뽑아가지고 요새만 졸라 공성할까? 그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포병을 졸라 뽑아가지고 요새만 그냥 집중 타격해가지고 하면 점수 잘 나오긴 하거든요. 아니 관계도 왜 이래 이거. 합병 비용 합병 못해 우리. 합병 못합니다. 테크 올릴게요. 아 속국 하나만 더 늘 있었으면 될텐데. 진짜 가불기다 이거. 뭘 하던 프랑스와의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아헨을 때리던 프로방스를 때리던 개혁교의 중심지를 뽑던 개신교 중심지를 뽑던 프랑스는 피할 수 없는 적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기라도 해야 될 텐데 즐기기도 쉽지 않을 듯. 라잔 12테크 이빨 꽉 깨물고 기다리고 12테크 찍고 프랑스 칭이. 아 맞다 초반 구축 했어야지. 깜빡했다 야. 속드 군대 34,000 44,000 64,000. 아
진짜 힘든데 얘들아, 너희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파르마, 아 파비아구나. 나 깜짝이야. 일단 내 땅부터 개종 합시다. 나는 그다지 땅을 먹지 않아가지고 반군이 터지진 않네요. 우리 스타팅 영토랑 똑같아. 아, 여기 뭐다, 이탈리아 남부에, 북부에 여기 땅 빼면 누가 보면 레이지 아무것도 안한줄 알아. 이 영상 처음 보는 사람이 이거 보면 어? 이 새끼 뭐야? 1540년도인데 한게 없네. 1140년도인데 한게 없네. 뭐 동맹 브란덴부르크, 헝가리, 폴란드, 리투아니아, 모스크바 동맹 체결했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됐고 갑시다. 테로지오 전사 온. 몇년 나오냐? 27년. 27이냐? 25, 26이면 26, 28이면 28 이렇게 나와야지. 킹 받네. 네, 영상 끊어가도록 하고 다음에 이제 그 개신교의 국가들을 뿌리 뽑는 전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